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작년 말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기독 청년들,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 또 살 수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상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주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살 수는 없겠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다 귀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서 1980년대 미국 TV 설교가로 가장 큰 명성을 떨쳤던 어느 목사님이 간통죄 그리고 횡령죄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목사님을 면회 가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면회를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훌륭한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정말 어렵게 그 질문을 꺼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단호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죄를 짓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믿으실 거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누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것을 다윗이 몰랐다면 그렇게 표현 못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영성일기를 그렇게 쓰라고 하시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놀라운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이기를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생한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아유 영성일기 써보니까 힘들기만 하던데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고백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육신대로만 살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보라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방식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곧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기쁨,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이 믿어지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930년 4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 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전국 위드 지저스 데이가 열리는데 2015년 위드 지저스 데이 때 그 속초에 사시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위드 지저스 데이에 오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아내는 이제 간병을 하려고 와 있는 형편이어서 아들과 아내를 만나려고 서울에 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보니까 선한목자교회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로만 많이 들었었는데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 구경이나 하고 가자. 그러고는 월요일 저녁에 교회로 들어왔는데 위드 지저스 데이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때 막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자기가 왜 우는지, 토크쇼가 무슨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내도 서울에 와 있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아들이나 아내에게 한 번도 눈물을 비춰본 적이 없었어요. 약하게 보일까 봐. 부모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겨우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갑자기 마음의 심령이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 두려운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날 위드 지저데이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영성일기를 쓰셨답니다. 주님이 자기의 마음에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매일 주님 제가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게 될 때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7년을 보내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교인들도 계시고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2015년 9월 25일부터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영성일기예요. 한국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영성일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감격과 아울러 고통이 몰려들었다. 감격하게 된 것은 아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목회의 본질과 과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며 동시에 몰려드는 고통은 그동안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과 자책이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주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얄팍한 성경 지식과 자신의 의로운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에 따라 일해왔음을 인정해야 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에 따라 일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어온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실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자책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더욱 괴로움을 당해도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늦게나마 영혼을 살리는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않고 진정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살려면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 가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을 저의 의지에만 맡겨두지 마소서. 제가 연약할 때 더욱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목사님이 지금은 중국의 위지엠 사역을 책임지고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저 자신도 지난 7년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은혜 받으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나는 뭐가 변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이전까지도 참 열심히 목회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도대체 회개하고 뭐가 새로워진 거죠? 제가 그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은 바리새인적인 열심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기준은 사람이었고 특히 윗사람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칭찬과 평가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 항상 그 연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잘 된 건 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것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저의 모습은 참 비참하고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교만하고 거짓되고 유치하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된 지금은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갈망했을 때는 끝없는 갈망,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저에게 잠시 기쁨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저에게 무거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갈망할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칭찬으로 채워질 수 없는 주님의 칭찬에 만족함이 왔어요. 사람들에게는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마저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제가 변명하거나 뭘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완악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 그 마음의 강건하심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뿐입니다. 전에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불의한 일을 보고도 어떤 때는 말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받는 영광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의 축복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짝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옳다 저거는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판단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오직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판단과 기준을 주님께만 두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 저 자신을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오늘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해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에요. 한 해만이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주님 앞에 눈과 눈을 대하여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깨끗해지며 이타적이고 독창적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매일 그것을 점검해 가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교회들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우리나라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Melalui penulisan jurnal spiritual dari bangun pagi saya sudah diarahkan untuk memikirkan Tuhan Yesus dalam hidup saya. Lewat pertanyaan-pertanyaan yang ditanyakan di dalam jurnal spiritual itu membuat saya semakin memikirkan Yesus dalam hidup saya sehingga hati saya selalu saya jaga supaya tetap berfokus kepada Tuhan Yesus Kristus. Melalui jurnal spiritual ini saya berharap saya itu lebih dekat kepada Tuhan. Pribadi saya berubah, saya bisa merasakan Tuhan hadir di samping saya setiap saat. 번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고 믿어졌다.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个人圣洁，然后呢，然后在教会里面团体达成合一。所以我觉得24小时仰望耶稣与主同行真的是一个，真的是宝贵。那比起任何的方法，我觉得与没有任何世上没有任何的一件事情，或者是任何的一个训练。
可以比得上与神之间的连接。 Berkenan buat Tuhan. Jadi saya mulai menyadari bagaimana saya melihat seperti Tuhan melihat, mendengar seperti Tuhan mendengar, berbicara seperti Tuhan berbicara. Sehingga di dalam spiritual journal itu saya juga bisa merasa berpikir seperti Tuhan berpikir. Itu saja saran saya untuk teman-teman yang lain yang belum tulis jurnal, ayo tulis jurnal supaya kita seperti Tuhan dan memiliki hatinya Tuhan, mengalami Tuhan lebih dalam lagi. Shalom dari Bali. 일본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 이 땅에서 그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스터 전도사입니다. 저는 VGM과 함께 책을 번역했습니다. 세계 모든 이들이 이 훈련을 받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후원 그리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아주 큰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교우들의 마음의 요청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각 나라, 우리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요청입니다. 영성일기 사이트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그리고 각 나라 말로 그 영성일기 사이트도 만들고, 또 교재도 번역해서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사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도록 섬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함께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같이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주보에 브로셔가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참여해 주셔야 될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 카페, 북카페에 가면 여러분들의 상담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 됨을 축복하는 성찬을, 이제 새해 첫 주일 성찬을 받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 자신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